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경이 패스코리아의 자산관리 MBA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매경이 패스코리아 MBA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김정권입니다. 이미 주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형성해 가던 그런 일종의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재테크 또는 자산 관리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된것 같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자산 관리는 이제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사회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좀 확대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에 자산 관리 MBA 과정은 전체적으로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좀 역량을 높여서 효과적으로 장수 리스크에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종합적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소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자산 관리 중요성에 대해 왜 필요한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금융 교육에 대해서 바란다면 일반인들은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의 자산 관리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건지, 금융기획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A 과정을 잠깐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과정의 운용이라든지 수료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할까? 이런 건 이미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도 좀 급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평균 수명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굉장히 굿뉴스였겠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굿뉴스라기보다는 일종의 장수 리스크처럼 굉장히 가슴에 이제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고령화의 속도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14% 전체 이제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되면 그 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지금 통계청 자료로만 본다라고 하면 1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서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완전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진입할 거다. 이런 통계청의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고령화가 가지는 의미가 지금 현재 숫자로만 본다면 크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부담을 주게 될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부담의 정도를 각 이제 전체 인구가 노인 인구를 얼마나 부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비율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부담의 크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하는 게뭐 전체 현재 65세 미만에 있는 생산 가능 활동 인구 중에 한 7명 정도가 한 명을 부양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2018년도가 되면 이때는 이제 5명이 노인 인구 한 명을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7년도가 되게 되면 3명 중에 1명, 2036년도가 되게 되면 2명 중에 1명은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시대가 옵니다. 2036년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사회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돼가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간다라고 하면 100세쯤 되신 분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70 먹은 사람이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가지고 있는 게뭐 전체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 사회가 같이 풀어 가야 될 과제다. 이런 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인구 구조에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동력의 주축일 30에서 40대인 사람들을 노동력의 주축이라고 하면 이 노동력의 주축은 2006년도부터 이미 이제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2006년도에서 이제 일단은 꼭지점을 찍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그 생산 가능 활동 인구도 보면 2016년도가 되면 그때는 정점에 이르러서 그 이후에는 점점점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이 인구 구조가 점점점 뭐이 30에서 40대에 해당되는 주축에 해당되는 허리의 구조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 나오는 오른쪽에 시각화된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90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 중에 35세 이상 인구가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서는 거의 한 반반 정도가 되다가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맨 우측에 보이는 게 보면 이 고령화된 인구들인데 이맨 우측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55세 이상의 은퇴 연령들이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퇴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이 비중이라는 게 2030년도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뭐 1955년부터 시작해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이비붐 수대, 특히나 55년도에 이제 처음 태어나신 분들은 뭐 정년을 55세라고 본다면 2010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은퇴를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뭐 본격적인 이제 그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무사히 정년까지 갔다면 물론 뭐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겠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그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총 인구가 감소하니까 일반적인 내수 위축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니까 질 좋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고성장의 시대는 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성장에 따라오는 것은 뭐 당연히 저성장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던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걸 고금리로 특히나 저축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재산을 모으자. 이런 이제 그 자산 관리 공식은 더 이상 이제 맞지 않는 시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소비의 주축이 이제 점점 은퇴하게 되니까 소비가 좀 둔화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던 그 시절에는 뭐, 각그 세대가 통과할 때마다 사회에 굉장히 격변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던 시절, 그리고 입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시절, 뭐 이런 시절들이 보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그 시점을 통과할 때 되게 되면. 학교 입학하는 때라든지 또는 입사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하나의 큰 파도가 형성이 되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은퇴하게 되면 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저출산율로 인해서 보면은 이제 그이 취약 아동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학교에 대한 학교 구조조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가 점점 대형에서 이제는 이제 중소형으로 바뀌어 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미래에 장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 구조는 어떤 식의 자산 구조를 주로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를 한번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 구조라는 게그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약한1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약 86%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신문에서 가끔 나오지만 하우스푸어라는 말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다시 공부도 안 시키고 나중에 남은 게 보니까 집한채 딸랑 남아 있는 게 전부 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근데 이 부동산에 많이 의존을 해서 미래를 내가 대비를 해보겠다 이런 거는 부동산 경기가 점점 나빠지게 되면 뭐 어떤 특정 지역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어떤 다른 지역은 많이 올라간다 이러지는 되게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다 같이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서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가 대단히 큽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황금성의 제약을 받죠.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갖다가 조금씩 팔아서 내가 돈을 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마련이 되는 게뭐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주택연금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 이제 이 부동산 뭐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도 있겠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뭐, 그다음에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종신 죽을 때까지 집을 담보로 해서 조금 내가 돈을 쓰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주택연금인데, 그 주택연금에 가입해 계신 분들의 추이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점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제 2007년도부터 예컨대 55세 이상에 계신 분들, 이제 은퇴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번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주택연금은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걸 한번 또 한번 보면, 예컨대 3억 원짜리 집을 갖다가 제가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60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월 7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집들이 굉장히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게뭐 5억 미만의 집입니다. 그나마도 없는지, 없는 사람들도 괜히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5억짜리 집을 제가 60세에 가입한다 이러면 월 118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월 118만 원을 가지고 두 부부가 살아간다.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 뭐, 생각한 대로 풍족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118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주택 가격대별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보게 되면, 그나마 5억 이하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3억 이하인 사람이 거의 70%입니다. 이 비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로만 본다면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미래를 대비해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본다면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서 지금이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키워야 되겠다. 자산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점처럼 다가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를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전에 봤었던 뭐 3억 또는 5억이라는 주택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 가격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금액이라도 받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되면 주택 가격도 따라서 변합니다. 인구의 변동의 추이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주택 가격 지수인데, 뭐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보게 되면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있습니다만 인구의 변동하고 대단히 많은 비슷한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고령화되게 되면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모든 집마다 다 보게 되면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는 보면 출산율이 되게 저조하다는 얘기인데 모든 집마다 애를 하나씩만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은 한 채는 다 마련을 한 거죠. 집을 다한채 마련하게 되면 그 집이 자식한테 물려주게 될 텐데 그 집집마다 자식을 하나씩만 데리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젠 집이 두 채입니다. 그 집을 그대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고요. 사실은 그 집은 이제는 조금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요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급이 조금 많을 수 있는 뭐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은퇴 후에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도 이렇게 한번 이제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만 하더라도 뭐 30평 정도는 살아야지.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게 30평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30평 정도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적어도 30평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평대 이하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20평대 정도만 살더라도 나는 괜찮다. 노부부 두명 사는데 뭐 큰 평수가 필요하겠니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제 은퇴에 임박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게 대부분 30평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소형 아파트 또는 임대형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수요의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20평대 이하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30평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결국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미래에 내가 보장자산으로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강한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의 아파트를 들고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미래 보장자산으로 삼겠다고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나온 신문을 보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75세 6억집을 맡기면 주택연금이 원래는 266만 원씩 받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25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주택연금의 수령액을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점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에 주택연금을 딱 가입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내가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규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담보를 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를 잡고 있는 담보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평생 동안에 쪼개서 돈을 갖다 보장해 줘야 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데 그 평생이라는 게 되게 길어진단 말이죠. 집값은 떨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이 연금 수령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던 미래 보장 자산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려우면 그동안 이제 자식들한테 열심히 투자를 했으니까 자식들이 날 먹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뭐 자녀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녀에 대한 의존을 과연 그러면 뭐 유효한 건가? 자녀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 내가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나의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자녀한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18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18세 이상의 인구, 18세 이상 인구입니다. 이 18세 인구인데요. 이 18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학의 입학 정원입니다. 이 파란색의 대학 입학 정원은 그렇게 많은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18세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걸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금방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학의 구조조정도 따라오겠지만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한 대학은 다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대학 졸업장을 다 받게 되면 고학력이 되지 않습니까? 고학력이 된 사람들은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 고학력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졸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 내가 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등록금이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업을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나의 소득이 아니고 학자금을 대출을 갚아야 되는 이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뭐 이 젊은 층들한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률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니까 자식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뭐 하다 보면 결국 보게 되면 자식의 투자는 다 했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는 별로 없어서 뭐 자식한테만 내가 다 의존하겠다. 마치 보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식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본인이 살아가야 될, 자식이 스스로 감당해내야 될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워지는 시절 앞으로 다가오는데 거기다가 나이가 든 부모가 나까지도 부양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사실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좀 대중화되어 있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교육을,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 수요를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이런 자료인데요. 금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뭐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 재테크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재테크 지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도 보게 되면 재테크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자원에 대한 합리적 선택 이것도 거의 한 57%가 되는데 전체 이 세 개가 결국 보게 되면 그의 자산 관련 쪽과의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융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면 뭐 실제로는 그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일회성 강의라든지 또는 뭐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문성도 좀 없는 교육. 그리고,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다음에 기관이 어떤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에 따라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좀 보게 되면 천차만별의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산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어디서 얻는 거냐. 이거를 한번 보면,
주로 이제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주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재테크 관련된 서적을 혼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걸 갖다 한번 뭐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재테크 지식을 좀 넓혀보겠다. 또는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재테크를 위해서 얻어온 지식의 원천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목말라하고 있는 지식을 알려고 하게 되면 뭐 자산 운용사를 가서 한번 얘기를 듣거나 또는 뭐늘갈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재테크 관련 서적을 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의 눈을 통해서 또는 남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일회성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게 나의 걸로 체득화되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조언은 될수 있을지언정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좀 어려운 얕은 그런 기회죠. 재무 상담되는 내용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노후 자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노후를 살아야 될까? 노후 설계에 대한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보장과 관련해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건또 어떻게 들면 되는 거니? 이두 가지가 거의 뭐 은퇴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거 외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인 자산 운용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이 전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라인 MBA 과정을 한번 자산 관리와 포커싱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이 있으신가요?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단편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 투자나 뭐 또는 뭐 채권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좀 이걸 모두 다 통합을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종합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종합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니즈가 대단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좀 강의를 해달라. 이론을 듣게 되면 이론은 머릿속에 들어와서 잠자는 이론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손끝으로 구현을 할수 있게끔 실무 위주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강의에 쉬워야 된다. 마치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아주 어려운 용어만 남발하게 되면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나의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강의가 쉬워야 된다. 그리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금융기관 쪽에서도 뭐 교육을 하는 걸로 보게 되면 금융기관이 뭐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하는 쪽과 관련해서 한번 어떤 분야를 주로 연수가 많나요? 라고 보게 되면 자산 관리에 대한 연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장에 그만큼의 니즈가 대단히 높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산 관리 MBA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개발하게 된 탄생의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이 있고요. 지금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금융상품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금융기관의 교육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보게 되면, 이 개인 재테크라든지 은퇴설계와 관련한 그런 자산관리 컨설팅 수요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수요를 갖다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권의 교육이라든지, 제도권 외의 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미미합니다. 제도권 교육은 대단히 이론적이면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죠.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아주 소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제도권 외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자격증 중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트렌드에 맞춰서 나오는 일회성의 교육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학문적 이론하고 그다음에 실무가 통합되어 있는 그걸 퍼블릭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산 관리 MBA 과정은 좀이 금융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 볼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뭐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과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뭐 적합한 고객분들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 컨설팅을 뭐 전문하고 있는 분들, 또는 뭐 초급 관리자분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금융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체계적인 개인자산 관리 방법을 좀 약간 뭐 규율에 맞춰서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잠깐 내가 재미로 듣고 만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커리큘럼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구속력은 있겠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게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 개발은 뭐 CFP라든지 기타 자격증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지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교과를 그대로 답습해가는 거는 뭐 어떤 이론 체계에다 또 하나 이론을 더 이야기하는 것밖에 한번더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큰 밸류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게 되면 이론적 배경을 갖다가 짧게 확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무 사례를 주로 해서 이론을 좀 체득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주로 실무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해내베 종사에 계신 실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강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교양 기초 과정에 네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초 이론 것 이론도 보면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 상품 우리는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될 게 부동산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자 해서 금융의 유니버스가 대단히 높은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종합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 상품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뭐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같이 투자를 하는 건지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인으로서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게 대단히 ELS 종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펀드는 간접 상품으로 펀드는 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뭐 좀 단편에 대한 블락들이라고 하면 이 블락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종합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뭔가를 설계를 해야 될까. 또 이런 것들이 뭐 보험 설계, 세금 설계, 부동산 설계까지 다 모두 합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이 자산 관리의 유니버스가 좀 완성이 되게끔 그렇게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천드리는 교육 과정을 본다면 뭐 1개월, 2개월 차에는 교양 학기처럼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3, 4, 그다음에 5, 6까지 전체 6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3, 4월 차하고 5, 6월 차는 전공 학기처럼 해서 좀 투자 분석이나 종합 자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한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 이때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기초 이론 과목들은 앞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 선택으로 나와 있는 과목은 뭐 자유 수강이니까 그 교양 선택은 뭐 6개월에 걸쳐서 어느 때든지 뭐 편하신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자산 관리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뭐 예정되기로는 뭐 적어도 개월 주기로는 오프라인 공개 특강을 하자라고 해서 주로 경제와 관련된 핫 이슈, 자산 관리와 관련된 핫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명사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강의를 듣는 이런 오프라인 공개 특강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대충 한 4회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특강을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온라인으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다시 또 업로드를 하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의 뭐 온라인 수강 신청하는 거는 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양 기초 과목은 이거는 이제 그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그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다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양 기초 말고 금융시장과 자산 관리에 대한 기초 이론 이야기인데 기초 이론 이야기는 이제 세 과목이 필수 과목이니까 원하시는 과목 세 가지를 찍어서 그 본인이 수강하시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융투자 상품도 세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그 세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종합자산 관리 과정도 세 과목을 갖다 다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대해서 자산 관리 이제 포럼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계속 게시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가 될 텐데 뭐 그때 각각 강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뭐 시기는 언제고 강사분은 어떤 건지 이런 분들이 계속 명사에 대한 프로필과 더불어서 강의 주제가 미리 공지가 되면 그 공지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MBA 과정을 수료하는 기준은 뭐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본다면 총점 60점 이상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평가는 과제가 5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객관식 또는 주관식의 평가, 문제평가가 50% 있습니다. 진도율은 80% 이상을 넘어서야만이 이제 이 과정에 그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양 선택 과목은 이제 자율로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과정 수리 기준에서 일단 제외가 되어 있고요. 전체 필수 9개 과목의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그러면 수료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수료가 되신 분들한테는 매경닷컴하고 그리고 EPS 코리아가 공동 명의로 자산관리 MBA 수료증을 갖다 발급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 MBA 과정이 뭐 어떤 배경에서 이제 마련이 되었고 주로 뭐 어떤데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질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라건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개인의 부를 좀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건강하게 또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